근데 부반장인데 그 반 애들이 계속 따돌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활지도 부장을 3년 했어요. 생활지도 부장 3년 하다가 우리 조선영 선생님 불쌍하지. 생활지도 3년 하다가 공무상 병가를 우울증 걸려서 이게 뭐시 고통 어려운가 극복사 이런 거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온라인 카페는 돌봄 지우실 거예요. 퀴즈 드릴게요.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쯤일까요? 대략 상품 드릴게요. 상품은 뭘 드리냐? 오로로. 이 요거는 그 노래방 마이크에 마이크인데 이게 이거 뭐에 쓰는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쓰는 거야. 준비이들 아침에 잘 안 일어나죠. 맨날 전쟁이야. 그래서 문 열고 저는 이렇게 됐네. 그러면 애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일어난다만 해요. 깨울 때 아니 그 요거 이런 거는 어디 가시면 파냐면 여기 천호동 사거리에서 광진역 아니 천호대교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왕구 골목이 있어요. 이거보다 또 귀여운 거 또 많아. 또 싸 한 20, 30% 싸게 파는. 자 몇 명이다? 300명. 1번 300명 선생님 어머니 한 말씀하세요. 네. 1000명 더 한 번만 더 받. 100명? 예, 정답? 예, 정답이? 1000명이 그냥 못 나왔어요. 눌러보세요. 예, 저는 이제 카톡으로 지금 교사들 카톡방을 통해서 지금은 교사들이 10년, 20년, 30년 경력하고 관계없이 끊임없이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교사 방이 1318명 방이 하나 끝 마감이 됐어. 그래서 이 방 지금이 2번 방이 1100명. 그래서 치열하게 정보를 공유해요. 공부 엄청 합니다. 영어과에서 그동안 나는 카톡을 출력하면 A4 용지를 이만큼이 쌓여요. 지난 5년간 치열해요. 저는 이제 카톡을 어머니들께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들의 공부방이다. 공부하는 독종만이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럼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일까? 한 사람 단톡방 말고 내가 친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카톡 친구가 9800명이에요. 왜 이렇게 9,800명에 송우 선생님 교육감 출마하려고 아니에요. 이 막 모든 졸업생들 학부모님들을 다 카톡으로 해서 애들 3월 2일 입학하자마자 담임 맞자마자 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너의 이름과 장래 희망을. 3월 첫날부터 자기 꿈하고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저는 이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9,800명 속에 거의 다 있거든. 바로 카톡방 열어줘요. 선생님 이렇게 멘토 소개해줄까? 어떤 애가 만화를 그려줄까? 근데 제가 만화에 대해서 뭐 알아요? 영어 교사가? 그렇죠. 가수가 되고 싶어요.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바로 졸업생들 쫙 하면 9,800명 속에 다 검사가 되고 싶어. 검사 다 있다. 그래서 카톡을 인적 네트워크, 인적 자산 관리다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